인터벌은 정해진 시간을 딱 짜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시간을 짜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브로큰 스윙은 브로큰을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짜리 얘기를 하면 하나를 갖다 오고 나서 정해져 있는 레스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벌은 100짜리를 4개를 하는데 1분 사이클로 한다. 그러면 1분 안에 들어와서 남은 시간을 쉬고 가는 거고 브로큰 스윙은 내가 1분 사이클이 없이 예를 들어서 1분이 넘어도 무조건 그 강사가 코치가 레스트 타임이 브로큰 레스트 타임은 10초다 해놓으면 내가 1분이 넘어도 그냥 10초 쉬고 출발,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10초 쉬고 출발, 그 다음에 들어와서 1분 쉬고 출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물방 올림도 해보면 아 이게 브로콘이구나. 딱 뭐 지금 뭐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니, 나는 다 할 거니까 나중에 몸으로서 느끼게 될 거니까. 브로콘 스윙이 좀 널널한데 자기 베스트 기록이 나와야 돼요. 자기 베스트 기록보다 더 잘 나와야 됩니다. 브로콘은 브로콘을 하는 이유는 자기 베스트 기록을 깨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격상극복훈련입니다. 그래서 브로콘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 브로콘이 더 빡시지. 브로콘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 베스트 기록 이상이 안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맞았어요. 올라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배영 기록이 100m에 57초였거든요. 베스트 기록이 57초였는데 100m에 57초 기록인데 브로콘을 어떻게 하냐면 50짜리 두 개를 해요. 그럼 50, 50씩 나눠서 하죠. 그러면 50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10초를 쉬고 50을 갔다 오는 거니까 그냥 100m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기록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면 50m에 예를 들어서 내 베스트 기록이 50m 베스트 기록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 50m도 베스트 기록이 나와야 57초 그 밑에 기록이 나오는 거지. 그 밑에 기록이 나와야 정확한 브로콘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기 베스트 기록 아니면 자기 베스트 기록보다 훨씬 더 잘 나와야 되는. 왜냐하면 10초를 쉬니까 10초란 시간을 쉬니까. 근데 그게 5초 레스트 훈련도 있고 10초 레스트 훈련이 있어요. 종목마다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베스트로 50 갔다가 베스트로 50을 가야 돼. 200 선수들은 100씩 나눠서 하거든요. 100을 베스트로 갔다가 10초 쉬고 나머지도 100을 베스트로 갔다 와야 돼.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훈련을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이거를 한 개가 아니라 10개, 20개씩 한다니까. 저 때는 되게 양아닌 스타일이라고 되게 맞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기록이 안 나오면 맞고 맞으면 또 기록이 나와. 안 나오다가 또 한 3, 4개 하다가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또 맞으면 또 기록이 나와. 옛날에는 이렇게 운동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진 않겠지만 옛날에는 뭐 그랬다고요.